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1월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긴축의 우려는 조금 더 커졌지만 아마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6% 하락한 가운데 S&P 지수가 0.5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58%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SBS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반등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이 OP 마진 56억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56억 적자에서 명예퇴직 비용과 성과급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 일회성 비용 350억을 제외한다면 약 300억 정도 내 영업이익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추정치인 200억 영업이익을 상회하고 일회성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역대 4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이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4분기 광고 수익도 2022년 이후에도 연평균 5% 수준의 성장이 되고 있고 2018년 수준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TV 기본 판매율도 35% 수준으로 역시 2018년 수준을 회복했고요. 작년 4분기부터 수목 드라마를 폐지하고 동시간대 예능을 편성해서 불구하고 광고 판매율과 광고 매출은 상승하고 제작비는 절감되면서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사업 수익도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지난 4분기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 사업 수익 중에 판권 유통 전반적으로 1,600억 정도 수준인데 온라인 웨이브나 유튜브 등 1,000억 정도 수준 등 보유 컨텐츠를 활용한 수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지난 4분기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을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S의 성장 원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월화 그리고 금토 드라마 10편 편성이 됐는데 이 중 8편을 스튜디오 S가 대부분 제작합니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모습은 OTT형 오리지널 제작도 적극 추진인데 서너 편 정도의 드라마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포함 국내외 OTT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TY 홀딩스와 SBS 미디어 홀딩스의 합병 때문에 SBS의 최대 주주가 TY 홀딩스로 변경되면서 스튜디오 S가 지주사의 증선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 유치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물량과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튜디오 S의 밸류에이션이 애드업이 돼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둔 SBS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최근 한국과 미국 등 주요 증시는 1월 중 폭락세를 딛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연준의 긴축 강화 불안감이 완화되고 못하는 점 때문에 일단 좀 더 주가가 올라간다면 코스피 기준 2,800포인트 이상 간다면 일부 현금을 조금 늘려놓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인플레이션 문제도 현재 진행형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3월 FOMC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고용지표 발표 이전 14%에서 그 이후에 32%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따라서 다소 경계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같은 시장 움직임은 데이트 후행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난 그리고 유가 등 가격 변수와 관련된 데이터들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기본 베이스는 이번 3월 달에 25BP 인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특정 변화를 단언하는 성격의 선예측 대응보다는 확인 후에 대응하는 후 대응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주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가 10일 목요일 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7.2에서 7.3 정도인데 역대급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긴 하지만 실제 수치가 부합하거나 낮게 나올 때에는 피크아웃 기대감을 부각시키면서 위헌 선호 심리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주요국 증시 반등에서는 최근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리 정책보다는 실적 변화 그리고 개별 업종과 기업들의 주가 반등에 대한 실적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축소 시대에 돌입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기업 본연의 주가 함수인 실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 결과에 따른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업종 간 차별화에 대한 주가 흐름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실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선제적
선제적 대응보다는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